요즘 독감이 유행 중인데요. 건강투데이 오늘은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신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기에 걸렸다면 과로나 노동, 심지어 평소 하던 운동조차도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과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각종 과일에는 비타민C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아주 많이 들어 있어 감기에도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별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한방에는 모든 식품에는 고유의 성과 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이란 어떤 음식물을 가진 특유의 차거나 혹은 더운 성질을 말합니다. 예컨대 인삼은 그 성이 따뜻하기 때문에 아무리 차게 해서 먹어도 속에 들어가면 몸을 데우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과일은 비타민C가 아무리 많아도 대개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한 기운이 침입해서 발병한 감기에는 지금 열이 있다 하더라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사과, 감, 배 등은 성질이 참으로 한두 조각 정도는 무방하나 그 이상은 좋지 않습니다. 커피나 녹차보다는 이왕이면 생강차나 유자차 등을 뜨겁게 달여 보온병에 놓고 수시로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감기약을 먹다 보면 입맛이 없어 밥을 굶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이러스는 결국 나의 체력으로 이겨내는 것이라면 굶거나 해서는 쉽게 이겨내기 힘듭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라면 잠시 중단하고 약을 먹으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집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